네,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July 21st Saturday, after breakfast. 아침 먹은 다음에 went to Middle Lake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the water was very clear. 물은 깨끗했고, 다음에, John's father는 caught a big fish. 자, 잡았어요. 뭐를? 큰 물고기를 잡았죠. 큰 물고기. 하지만, he put it back in a put back 이시냐인데, 자, put. 놓았대요. back. 그러니까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뭐라고 한다? 이어 동사라고 얘기했죠. 이어 동사. 이어 동사인 경우에는 자 동사니까 다예요. 다. 근데 뭘 목적어가 올때 명사가 오면은 이 사이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사이에 와야 돼요. 뒤에 올수 없습니다. 월의 위치가. 그래서 맥피쉬를 잡았는데 그걸 놓았대. 만약에 피쉬를 놓아줬다 그러면은 put the fish back.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the fish는 지금 명사죠? 사이에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뒤에, put back the fish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it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put it back 하면 괜찮은데, put back it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put it back이 답이 되겠고, John and I는 skipped stones. 자, 물세비를 떴다 이런 얘기죠. 물 통통통 튀기는 거. We had so many fun. 자, 뭐예요? fun은 셀수 없으니까 멋지죠. so much fun입니다. all day, 하루 종일. At night, 밤에, it was dark, 어두웠대요. 자, dark은 어두운 이죠. it는 뭡니까? 그렇죠. 비인칭 주어 it네요.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경우는 언제 쓴다고 했어요? 자, 비인칭 주어 it는 시간이나, 날씨나, 날짜, 그 다음에 거리, 혹은 밝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ark, 어두운 거니까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비인칭 주어고요. John and I heard a strange noise를 들었습니다. We looked outside. 우리는 밖을 봤고, and we saw. 자, 봤대요, 뭐래요? big shadow를 봤어요. 자, 과거, 병렬구문이죠. 그쵸? 밖을 내다봤는데, 큰 그림자를 봤어요. we thought that,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it was a bear. 그건 곰이라고. 그거는 뭐예요? 지칭이죠. 여기서 있던 지칭입니다. we were,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웠죠. 자, scare. scare는 뭡니까? 감정 나타내는 말이에요. 감정 나타내는 말은 사람하고 쓰면은, PP가 오죠. 그리고 사물하고 쓰면은 ING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We가 scare니까 scared 이게 되겠죠? Then he turned around. 그게 뒤돌았었대. 지칭이죠? 그거니까. It wasn't a bear. 그거는 곰이 아니었어요. 지칭이네요. Phew, it was John's dad. 그거는 John의 아빠였습니다. 역시 지칭입니다. 가리키는 게 있는. 자, 그럼 16번 보면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The water in Mirror Lake was clean. 자, Mirror Lake 물은 깨끗했어요. 그렇죠? 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John's father는 captured a big fish를 잡았어요. 그리고 brought it home. 그 집으로 가져갔어요? 아니죠. 놓아줬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John and I는 threw stones. 던졌대요. 돌을 on the water에. 왜? to make 만들려고 them. 그거를 bounce 튀기도록. 그게 물수제비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뭐 일치하고 있죠. John and I는 heard an unusual noise at night. unusual은 뭐 특이한 이런 뜻이에요. 뭐 특이한, 그쵸? usual이 보통이니까 그게 반대말, unusual, 특이한이죠.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그렇죠? John and I were frightened, 놀랬어요. after hearing the strange noise를 들은 다음에. 자, frightened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하고 John and I는 감정을 나타냈으니까 PP가 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 중 it가 가리키는 게 다른 겁니다. 1번만 비인칭 주어 it 거리, 아까 밝기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였죠? 나머지는 지칭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8번 보면은 어법상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put it back이었죠. 이어 동사, 대명사는 이 사이에 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fun은 셀수 없으니까 much예요. 그쵸? many 빠져야 되고. 세 번째, scare. 감정 나타내니까 scared.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이요. ASA 중 어법상 잘못된 거예요. July 22nd Sunday. Tomorrow is our last day here. 오늘 마지막 날이 여기서 we made a campfire 했고요. And John's mother는 made s'mores를 만들었대요. 우리에게 만들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우리를 위해 만드니까 for였어요. 그쵸? 답 1번이 되겠네. 1번. 그쵸? They're delicious. 맛있었대요. We are around the fire 주위에 있었고, and sang a camp song을 불렀습니다. We were, we sang. 병렬구문 시제, 과거. 그쵸? 둘러앉아서 노래를 불렀죠. Make new friends. 새 친구를 사귀세요. But keep the old. 하지만 오래된 친구는 잘 지키세요. One is silver, 하나는 은이고, and the other is gold입니다. 또 하나는 금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One, 나머지 하나 남았으니까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거는 one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 건 another를 쓴다고 했습니다. another.
그리고 마지막 게 하나 남았으니까 the other를 씁니다. 그렇죠. 두 개니까 one the other고요. Johnny is a gold friend고 I won't.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이 여행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쓰인 겁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중 영영풀이가 잘 발이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1번. arrive는 도착하다죠. destination에 reach하는 겁니다. destination 하면 목적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괜찮게 쓰였고요. 두 번째, natural 하면 자연적인이죠. relating to a nation이나 country에 연결된 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번에 설명은 natural이 아니라 national이죠. national. 뭐 국가의 이런 뜻을 쓰인 겁니다. 2번이 잘못된 건데요. wonder는 뭐 경이로움, a feeling of surprise, 놀라고 admiration, 경외감이 느끼는 거니까 뭐 맞습니다. smell은 냄새죠. to notice, 인지하거나 recognize, 또 인지한데 뭐를, particular smell, 특별한 냄새를, 그러니까 냄새 맡다 맞죠. park ranger는 뭐 지킴이에요. 그쵸, 공원 지킴이. a person whose job, 그 직업이 to look after, 자, 돌보는 겁니다. 뭐를요, forest, 숲을 돌보는, 뭐 괜찮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모두. I don't have much homework. 1번 봅시다. 1번 보면은, 자, homework은 셀수 없으니까 much가 왔어요. 제대로 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we had a few snow last night. 어젯밤 눈이 거의 안 왔는데 눈은 셀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few가 아니라 little 되겠죠. few나 little은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없는, 그쵸. a few나 a little 하면은 약간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약간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거의 없는은 뭐라고 했어요? 어가 빠져야겠죠. 거의 없는은 few나 그다음에 little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few하고 a few는 셀수 있는 경우 쓴다고 했죠. 그다음에 little하고 a little은 셀수 없는 경우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지금 틀린 거예요. 그쵸? little로 바꿔야겠고. 세 번째, he said the girl was his sister. 자, 걔가 말할 때 뭘? 여동생이라고. 이거는 뭐 제대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he said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누가? 걔는 뭐 했어요?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그 여자애가 the girl이 was his sister였다고. 자, 이거는 뭡니까? 자, 누가? 걔가 뭐 했어? 말했어. 뭘? 이 문장을 말한 거죠? 이 문장. 진짜 지금 더 거리 주어고 was가 동사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했어? 절이라고 했죠. 목적절을 나타낼 때 앞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she poured. 걔는 부었대요. 뭐를? a few milk. 밀크 셀수 없으니까 a few가 아니고 a little이죠. 그쵸? into a tea에다가 우유를 좀 부었대요. 리을 틀리게 썼네요. 그쵸? 니은 리을 들어가야 돼요. 1번 아니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자, 니은 리을 들어갑니다. 디귿은 안 들어가죠. 그쵸? 5번 답이네요. 그쵸? 자, 미음 뭐 틀렸나 봅시다. It was my mistake. 자, 자, 그게 was 다내 실수였어요. 자, 그게 내 실수니까 능성입니까 주격 보호죠. 뭐가 that I didn't tell you거든요. I didn't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 안한게내 실수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that은 뭡니까? 이 뒤에 지금 뒤를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이때는 목적절이 아니에요. that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음 번 틀린 겁니다. 미음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the good news. 자, 좋은 소식은 is 다입니다. 뭡니까? We can go to the concert tonight. 오늘 밤 우리가 콘서트에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어절을 끄는 대신 생략하지 않습니다. 접속 대신. 그래서 대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리을, 미은, 비읍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에서 24번.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자, many people은요, go camping in the winter에 갑니다. in the winter camping에서 you can do many things outside. 밖에서 많은 걸할수 있죠. 자, BCD, 뭐 순서 배열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B번 볼까요? 자, B번 보면은, 이거 뭡니까? 아유, 붙었구나. Making a snow angel are easy. 자, 눈 천사를 만드는 거 쉽습니다. C번 볼게요. Finally, when you go winter camping에 갈 때, remember that you must always stay warm. 따뜻하게 입고 가래요. 자, D번 볼게요. You can wear snowshoe and go hiking. 여러분은, 자, 눈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을까? 얘는 지금 보면은, 자, 눈 천사 만드는 거? 눈 천사 만드는 것보다는 이거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눈 신발하고 하이킹 가는 거. D번부터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눈 신발하고 스노우슈하고 고 하이킹 할수 있대요.
You can skate on frozen river. 자, 여러분은 자, finally는 제일 뒤에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또 스케이트를 탈수 있어요. 어디에서? Frozen river에서, 얼어붙은 강에서. 강이 얼게 된 거니까 freeze, 얼다라는 동사의 PP입니다. Frozen은 ice fishing. 자, 얼음 낚시도 is also fun. 재밌어요. When it snows, 눈이 올 때, you can build a snow fort. 자, 여러분들은 snow fort, 눈 요새, fort는 요새라고 했죠. 요새를 지을 수도 있고, 뭐, snow tunnel을 만들 수도 있어요. You can have snowball fights. 눈싸움도 할 수 있죠. You can build a snowman. 자, 눈사람 만들 수 있고, snow angels too. 그쵸. snow angel 여기 나왔네. 그쵸. 만들 수도 있대요. I will tell you, 말해줄게요. How to make a snow angel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나오겠다. 그쵸? 아, B. Making a snow angel은, 아, easy. 쉬워요. Just lie down, 누우세요, in the snow에. Then, 그리고 spread, 펼치래요. Your arms and legs, 팔다리를 펴래요. And move it back and forth, 앞뒤로 왔다갔다 하래요. Get up, 일어나세요. And you will see, 보게 될 겁니다. An angel in the snow에서. 자, 마지막으로, when you go winter camping 갈 때,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hat, 뭐를요? You must always stay warm, 항상 따뜻해야 된다고. 머리니까 대신 생략 가능하겠다. So, wear warm clothes. 자,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And always wear a hat. 모자를 쓰세요, 항상. When you go to sleep at night, 밤에 잘 때, use a hot water bottle. 자, 뜨거운 물병을 이용하세요. It will keep you. 자, warm. 자, 누가? 그게. 그러니까 물병 쓰는 거는 will keep, 지켜줄 거래요. 뭘, 너를 어떻게. 따뜻하게, 저. 네가 따뜻한 거죠? 목적이 보호니까 보호자리에 뭐밖에 못 와요? 명사하고 형사밖에 못 옵니다. 따라서 warmly 하면 틀리죠. warm이죠. 그쵸. 잘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DBC가 되겠죠. DBC니까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번. 제목으로 적절한 건 뭐겠어요? 그쵸. 윈터 캠핑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2번, about the winter camping이죠. 1번은 enjoyable ice fishing. 얼음 낚시, 재밌는 얼음 낚시. 아니에요. 얼음 낚시 얘기는 나왔지만 그게 제목이라 볼수 없고요. 3번은 어떻게, snow fort, 눈 요새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오긴 했지만 제목은 아닙니다. 제목을 얘기할 때는 포괄적인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자, 4번 같은 경우. How to make a snow angel. 어떻게 하면은 snow angel을 만들 것인가, 만드는 법. 이것도 뭐 나오긴 했지만 아닙니다. 5번, The Amusing Snowball Fight. 재밌는 눈싸움. 이것도 나오긴 했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터 캠핑가 살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4번, AS의 이중 어법상 올바르는 거에 문장 겠습니다. A, 1번 볼게요. A번. 자, 올바른 문장의 개수. 자, 2번은 맞았어요? 틀렸습니까? Making a snow angel. 자, 주어가 뭡니까? 스노우 엔젤을 만드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그쵸? 동명사 이런 것들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습니다. 셀수 없는 주어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니까, 아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is가 와야겠죠. 틀렸고요. B번, dance, 그리고 나 spread your arms and legs를 펼치고, and move it back and forth. 그 앞뒤로 하래요. arms하고 legs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move them이죠. move them back and forth. B번도 틀렸네요. C번, so, 그래서 wear warm clothes를 입으세요. 그리고 always wear a hat.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죠. 그쵸? 자, 입으래요. a hat. 모자를 써라.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D번 아까 얘기한 대로 you가 warm한 거니까 목적격 보어죠. 그러니까 warmly가 아니고 warm입니다. 그쵸? 하나. 자, 그 다음에 you can wear. 자, 여러분들은 신을 수 있대요. 뭐, snowshoe. 눈 신발 한 짝만 신어요? 아니죠. 두짝 신죠. shoes가 되겠죠. 2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문법상 맞은 게, 어법상 맞은 거는 한 개. 답은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제 한 일들을 영작하래요. 자, 조건을 꼭 반드시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과거란의 동사를 사용하여 사형식 문장을 만들, 사형식 문장. 사형식은 뭡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겠어요. 누가 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를 위해, 직접 목적어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어순으로 만들으래요. 해석에 맞게 영작하고 순서대로 씁니다. 진아는 자 어제 yesterday 남동생에게 수영복을 줬대요. 자뭐 사줬다 어제니까 과거죠. 누가 진아가 뭐 했어? 샀대. bought죠. 뭐 누구누구를 위해, 누구누구 위해 뭐 her sister, her 남동생의 brother죠. 뭘? 수영복, a swim suit를 그쵸? 이거를 그쵸. 누가, 진아가, 뭐 했어요? 샀어요. 뭐, 누구누구를 위해
브라더를 위해 뭘 스임수트를 그쵸 예스터데이 왔으니까 이게 답이죠. 이거 삼형식으로 뭐 지나 버터 스임수트 for her brother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잭은 어제 나에게 엽서를 보냈대요. 누가? 잭은 뭐 했습니까? sent 보냈대요. 뭘 보냈어요? 엽서를 보냈죠. 포스트카드를 보냈어요. 누구누구에게입니까? 나에게죠. 그러니까 me가 여기 오겠죠. 그쵸?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니까 사형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세 번째, 몰리는 어제 그에게 비밀을 말했대요. 누가? 몰리가 뭐 했어요? 말했대요. 톨드했대요. 그쵸? 텔의 과거는 톨드죠. 누구누구에게? 자, 그에게니까 him. 뭘? her secret. her 그녀의 비밀을. 그쵸?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술형 두 번째. 조건 봅시다. be going to를 이용하래. be going to. 뭐뭐 할 거다라는 거죠. be going to 하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해석에 맞게 하세요. 첫 번째, 누가? 유빈이는 뭐할 거야? 찍을 거래. 유빈 사진 찍을까? is going to. 뭐할 겁니까? 사진 찍을 거래. take a picture. 그쵸? 혹은 take pictures도 괜찮습니다. 어가 빠지면은 복수로 쓰죠?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두 번째, they는 복수니까 are going to 할 거래요. 뭐를요? play soccer죠. 축구를. 그쵸? 자, soccer 대신에 football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죠? 자,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세 번째는요, his family, 이렇게 가족은요, 이번 주말에 소풍 갈 거래요. is going to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그쵸. Go on a picnic this weekend 합니다. 소풍 가는 거는 go on a picnic입니다. 전체 다 오늘 쓴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13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실제 시험 문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